안녕하세요. 쭌 박사 이유진 원장입니다. 오늘은 맨발 걷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맨발 걷기를 했을 때 우리 뇌에 뇌파가 나오잖아요. 그런 뇌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실험한 논문인데 어떻게 나왔을까요? 예. 결국 맨발 걷기를 하신 분들이 이 뇌파 검사를 했더니 더 안정되고 좋더라 라고 하는 논문입니다.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통해서 맨발 걷기가 이렇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또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방법은 일단은 뭐 흙이라면 다 상관이 없다.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알려져 있기는 황토의 흙에서 하는 게 더 효과가 좋다. 요즘에는 이제 저희 환자분들도 보면은 인터넷에서 사다가 주변에 자기가 공원에서 그 맨발 걷기 하는 데다가 황토흙을 사다가 이렇게 뿌렸다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물어봤더니 빨간색이래요. 그럼 빨간색은 황토흙은 아니고 적토기 때문에 좀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. 그러나 효과의 차이일 뿐이지 효과가 없고 있고의 차이가 아니다. 효과가 있다. 있는데 좀 더 효과가 있고 좀 더 효과가 덜하다의 차이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 접지, 맨발 걷기를 통해서 지구와의 스킨십을 할 때 이제 음전화가 이제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려면은 좀 소금기가 있는 데서 하면은 더 효과가 좋다. 이제 그런 곳이 어디예요? 그렇죠. 바닷가잖아요. 그래서 바닷가 놀러 가시면 구경만 하지 마시고 맨발 양말을 벗으시고 한 발목 정도까지는 잠길 정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이 맨발 걷기 접지 효과를 가장 크게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보통 이 접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빨리 급하게 걷는 것보다는 좀 편안하게 천천히 걷는 게 결국에는 땅과의 접지 시간을 늘리는 것이 효과가 좋다.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이 바닥에 발을 대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효과가 좋다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마른 흙보다는 좀 약간 축축한 흙이 그래도 그 음전화가 서로 소통이 되는데 효과가 좋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약간 비가 왔는데 그쳤다라고 하면 또 바로 가서 이제 이렇게 맨발 걷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약간 축축하다면 아주 바짝 마른 흙보다는 좀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들 건강하시고 그 다음에 행복하시길 바라고요. 그래서 꾸준하게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건강한, 이 행복한 이런 그 상태를 잘 유지하시면서 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쭌 박사 이유진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